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1월 7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2월 6일까지 총 3.2kg을 감량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많이 감량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게 감량된 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적당한 속도로 체중이 감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0대 주부가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건강을 해치며까지 다이어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대 주부가 53kg까지 감량할 계획인 식단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전 운동을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안 하던 운동을 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상시처럼 집안을 오가며 생각나는 운동을 해주는데요. 철봉에 매달리기. 옷방 문틀에 철봉을 매달아 두었어요. 남편은 턱걸이를 하지만 전 매달려 있기도 벅찹니다. 한 번씩 저렇게 매달리고 나면 다음날 팔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지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저렇게 한 번씩 매달려 주는 것만으로도 제겐 운동이 될 거라고 꾸준히 연습하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스쿼트를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하길래 스쿼트 머신을 이용해 한 번씩 스쿼트를 해줍니다. 한 번 시작하면 20개는 하고 내려옵니다. 테이블 잡고 팔굽혀 펴기. 바닥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어서 테이블을 잡고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또 안방에 스트레칭 기구를 두고 침대로 가기 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무리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려고 하지 않고 어깨를 펼쳐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틈 나는 대로 셜록과 축구를 합니다. 승부욕이 강한 셜록이 골키퍼 역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셜록을 이겨보겠다고 이리저리 다리를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도 운동이려니 생각하는 중이에요. 오전 식사로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부터 저희 가족은 항상 일일 이식을 해왔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오전식은 오전 11시 이후에 먹고 오후 식사는 오후 6시를 전후해서 먹습니다. 즉 오후 7시 이전엔 모든 식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일일 이식 중 한 끼는 고기를 메인으로 요리해서 먹는데요. 고기를 반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요리를 주 메뉴로 먹습니다. 고기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를 주로 주문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1인당 200g씩 먹는 걸 기본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가감합니다. 오전식을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은 대형 전기 불판 위에서 고기를 포함한 모든 야채까지 구워 먹는 거랍니다. 고기는 기본이고 그 외 야채는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주문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번 구입하는 건 양배추, 팽이버섯, 양파 정도이고요. 다이어트 하면서는 가능한 인스턴트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스를 직접 만듭니다. 간장 대신 사용하는 리퀴드 아미노스 소스에 사과 식초를 조금 넣고 고춧가루와 볶음깨를 조금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고기를 찍어 먹기에 맛 좋은 소스가 되거든요. 오후 식사엔 무엇을 먹을까요?
오전에는 고기를 구워 먹고 쪄 먹고 제육볶음처럼 요리해서 먹는 등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오후에는 최대한 간편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 메뉴는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이용한 볶음밥인데요. 컬리플라워라는 채소를 잘게 잘라서 마치 쌀처럼 보이게 만든 냉동식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볶음밥이라곤 하지만 밥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요리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밖의 채소는 집에 있는 것들을 잘라 넣으면 되는데요. 편하게 요리하고 싶을 땐 냉동 모듬 채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와 함께 다른 채소들을 잘게 잘라넣고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냉동 모듬 채소를 넣기도 할 만큼 냉동 모듬 채소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담겨 있답니다.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무향 코코넛 오일 혹은 버터를 이용하면 되고요. 간은 마늘 소금이나 허브 솔트 혹은 리퀴드 아미노스 소스나 피쉬 소스 혹은 짠맛을 뺀 염장 다시마 등등 원하는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적당량 넣으면 노릇하니 색도 예뻐지고 뭉침도 좋아져서 훨씬 맛있어진답니다. 특별한 볶음밥을 하고 싶을 땐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잘라 넣어도 좋고요. 후춧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오후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인스턴트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계란과 연두부를 이용해 마파두부처럼 해먹기도 하고요. 또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위해 떡국떡은 조금만 사용하고 대신 연두부를 넣어 떡국처럼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리하는 것조차 하기 싫을 땐 찐 고구마, 찐 단호박,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순두부, 계란 프라이 등등 최대한 간단한 것들로 오후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1인용 전기불판을 이용해 고기를 조금 구워 먹기도 하고요. 포장해 와서 먹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주말엔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포장해 와서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데요. 그럴 때 먹는 음식은 지인의 가게에서 사오는 찜닭이나 족발 세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는 하지만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아요. 대신 술은 조금만 마십니다. 이유는 술을 오랜만에 마시게 되니까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리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하면서 먹었던 간식은 생고구마, 방울토마토, 슬라이스 치즈, 생아몬드, 검정콩 볶은 거였어요. 음료로는 아몬드 브리즈와 티 종류를 마셨고요. 단게 먹고 싶으면 냉동 블루베리를 먹었고 초코맛이 생각날 땐 카카오 닙스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 외 매일 먹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식사와 간식 외에 매일 먹는 것들은 커피, 치아시드 주스, 그리고 영양제입니다. 커피는 오전에 식사하고 남편이 내려주거든요. 원두 신선한 커피숍에서 직접 원두를 200g씩 사와서 먹기 때문에 항상 커피향이 신선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마시는 음료는 치아시드 주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치아시드 불린 물에 매실청을 한두 스푼씩 넣어서 하루 두 번씩 마셨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는 단맛이 나는 매실청 대신 원래 치아시드 주스의 레시피대로 깔라만시 원액 한 스푼을 넣어서 하루 두 번 마셨지요. 그런데 깔라만시 원액이 워낙 시다 보니까 하루 두 잔은 저한테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깔라만시 원액 한 스푼 넣은 치아시드 주스를 하루 한 잔씩만 마시고 있어요. 그 밖에 매일 먹는 것은 영양제들이에요. 제가 정말 몇 통째 먹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꾸준히 먹고 있는 헤어 영양제인 헤어 네일 구미, 마그네슘,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D3, 그리고 다리가 붓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 먹는 허브인 고투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으로 함께 다이어트 해보시겠어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해바라기님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